연일 3일째인 오늘 서울 도심은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네, 각종 거리 공연을 관람하는가 하면 그동안 찾지 못했던 명소도 방문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찌감치 추석을 쇠고 돌아온 귀경객들로 도심 곳곳이 북적입니다. 진짜 연휴는 이제부터 시작. 고향을 오가며 쌓인 여독이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시민들은 모처럼 찾아온 여유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가까이에 있어도 몰랐던 각종 볼거리들이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곳 서울광장에서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각종 공연도 열리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3일간 진행되는 서울 거리 예술 축제입니다. 이런 예술을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요. 다들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보낼 시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족이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고.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객들이 더해져 서울의 명소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기. 환한 미소와 함께 가을의 추억을 남깁니다. 부산에서 연휴차 서울에 여행 오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좀 여유도 있고 가족들과 이렇게 멀리 여행까지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8일간 이어지는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를 맞아 많은 중국인들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中秋节很开心来到韩国这个地方，然后在昨天在明洞还逛很多夜市，觉得很开心。 오랜만에 찾아온 재충전의 시간. 절반 정도 남은 연휴가 길면서도 짧게 느껴집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